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제 방송에서 몇번 언급한 내용인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출 기사를 보면서 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진짜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 저한테 뭐 욕을 한다 이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소액 생계비 대출. 그러니까 생계적 요건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100만 원 긴급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기 마감됐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 제도를 알면 대출을 받으면 안 됩니다. 대출을 받으면 안 돼. 근데 이걸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게나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 요거거든요. 자, 소액 생계비 대출. 최대 100만원까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붕어형. 아니,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대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뭘 아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대출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그리고 이 대출받는 거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부끄러워해야 돼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최대 10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 다 받겠죠. 근데 이걸 받는다는 건 뭐냐? 내가 살면서 전재산 100만원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100만원도 없다. 그리고 이 제도가 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일단 이 제도가 무서운 게이 금리를 봐야 돼, 금리. 금리가 무려 15.9입니다. 저금리가 아니에요. 고금리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금리가 무서워요. 이걸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통보다 더 무서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통도 이 정도 금리는 아닐 거예요. 자, 기사를 보니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원칙은 그러니까 소액 생계비 대출의 금리 원칙은 15.9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6포인트 그리고 금융위기 있으시 0.5 혜택을 받아서 9.4 이것도 높거든요. 이것도 높아요. 근데 난 그런 상태로 역으로 생각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금융 장사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는 뉴스 보면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정말 이렇게 수중에 100만 원도 없는 사람 이렇게 많나? 이거 대출 받으러 줄서 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나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장난 아닌데 이게. 물론, 요게 이제, 이 원하는 조건을 다 수행을 하면, 감액이 되지만, 감액이 돼도 이 정도입니다. 이게 작습니까, 여러분? 작아요, 이게? 작은 게 아니죠, 여러분? 참.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열심히 사는 분들 많겠지만, 이런 거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인생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받을 일이 없겠지만 자, 이 제도를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거 내가 썰 풀려고 저녁에 이거 저녁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도 아마 다 공감했을 거예요. 자, 전 재산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이게? 이 기사를 보면 느끼겠던 거는, 야, 100만 원도 궁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100만 원도. 이 100만 원 받는다고 뭐 엄청나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돈도 없어가지고 급하게 줄 서가지고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뭐,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먹은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가 있잖아요, 뭐, 집을 못 산다 하더라도, 100만 원도 없을 리는 잘 없지 않나요, 여러분? 100만 원도 없을 리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저 100만 원 대출 받는 사람 중에, 제대로 앞가림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없을 거예요.
그 막갈이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야, 100만 원, 참. 대한민국 어떡하려고? 이거 솔직히 좀 부끄러운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물론 그 사람들 다 사정은 있겠지만. 이 기사를 보면 좀 많이 씁쓸했죠, 여러분. 저만 그런 생각 가진 건 아니었죠. 아무튼, 야, 전 재산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100만 원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빌리는 사람들이 많구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 금리에 돈을 빌리고 싶나? 이거였습니다. 저기 나와 있지, 금리가 15.9입니다. 여러분, 기사를 그대로 내가 가져온 거예요. 네,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아니, 금리 안 무서워? 금리 안 무섭습니까? 그냥 소액이니까 15조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금리치 같은 사람이 저 고금리, 저금리인지 알거 아니에요. 고금리 맞죠, 여러분? 아, 근데 저 고금리를 감수하더라도 100만 원 빌리겠다는 거잖아. 제대로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안 하겠죠, 여러분? 이런 거에서 혜택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거 해가지고 혜택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은행이죠, 은행. 은행 혜택 보는 거죠. 이거 빌린 사람 혜택 보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이 금리가 장난 아니라는 거 아실 텐데, 맞죠? 금리가 장난 아니라는 거알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기본적인 금융 상식이 없으니까 빌려갈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다 갚아야 되잖아요. 대출은 그렇잖아요. 모든 대출은 대출 받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 갚으면 되는 게 아니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대출 받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갚아야 되는데 이 금리가 물론 요거 하면 이제 9.4까지 되겠지만 15.9예요. 그럼 내가 100만 원 빌려가서 115만 9천 원 갚아야 돼요. 누가 봐도 손해죠. 근데 이거를 빌려가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저돈 빌린다고 해서 제대로 갚을까? 나 이게 걱정이 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 돈을 빌리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 아니면 정말 뭐돈 나올 때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빌리겠죠, 여러분. 정말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도 없을 정도 돈이 쪼들리니까 빌리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돈이 쪼들리는데 빌리는 사람들은 거의 못 갚습니다. 그리고 이분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 빌리는 사람들은 이거 말고 빚이 많을 거예요.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고 돈 나올 데가 없다 보니까 이 100만 원 상품 이제 이용하는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걸 빌려가서 당장 갚을까요? 이걸 빌려간다고 해서? 여러분 같으면 이거 빌려가면 당장 갚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못 갚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못 갚을 사람도 많다고 생각해요. 이 100만 원도 못 갚을 사람도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이거 말고도 빚이 많아요. 분명히 장담하는데. 이거 말고 빚이 많아가지고 다른 데서도 이제 100만 원 대출도 안 나오는 거야. 빌려준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또안 갚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참 심각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제가 기사를 몇개 찾아봤거든요. 좀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야, 앞가림하는 사람, 앞가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구나. 물론 갚은 사람은 갚겠죠.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맞잖아, 여러분. 모든 대출은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될 의무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갚는 사람도 있지만 못 갚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 우리나라 지금 봐봐요. 대출을 빌려서 제대로 갚는다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 근데 못 갚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니까 지금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연끌도 그렇잖아요. 연끌도 이게 다달이 못 갚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 다달이 갚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찢어지기 힘들다 보니까, 한계치에 봉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저 돈을 빌린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달라질까? 과연 저분들이 100만 원 어떻게 빌려간다고 해서 본인이 가진 어떤 여러 가지 공공의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100만 원 빌려갈 정도면 이분들이 정말 좀 여러 가지 어떤 위기가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100만 원 빌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던 대로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안 쓰고 안 하고 살면 됩니다. 저 100만 원 간에 기별도 안갈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거지 뭐 며칠 생활비 내고 공과금 낼수 있겠지. 근데 저거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돈 나와서 어떻게 갚냐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도 돈 나갈 데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제가 장난컨대, 여기 100만 원 빌린 분들, 이거 말고 빚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급한 분은 끄겠죠. 근데 다음에 불은 끌수 있을까? 다음에 불은. 물론 이분들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뭐 빌렸다고 하지만, 나 이게 굉장히 좀안 좋게 들립니다, 이게. 진짜로. 얼마나 대한민국에 빚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얼마나 대한민국 아까리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안 쓰는 상품을 씁니까? 이걸 줄 서가지고 기다릴 정도로. 아, 참.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정신 못 차린 사람도 많다고. 이 객관적으로 증명한 증거입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겉으로 멀쩡한데 멀쩡하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거야. 부디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이런 100만 원 대출 긴급 받을 정도로 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뭐 떵떵거리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있는 것에서 만족하고 살면 자기 인생을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버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렇게 뭐가 100만 원 긴급 대출 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없이 살수 있어도 이런 거 손대면 안 됩니다. 분명 이런 거에 손댄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쓸데없는 빚 같은 거 만들지 말고요. 쓸데없는 빚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럼 이런 거 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쓰게 돼요. 줄 서서 기다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